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양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성행하는 마스크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33제곱미터 이상 마스크 판매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마스크 불공정 거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안양시는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 매점 매석 차단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